하나, 둘, 셋, 큐. 미국과는 모든 마음이 있었고, 그래서 생각했는데 가방 자체가 좀 무거워.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도 후쿠시마의 핵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. 냉각수 방류로 인한 세계적 방사능 오염은 계속되고 있죠. 사고 이후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핵 아웃, 핵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핵 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 것인데요. 한국은 어떨까요? 여전히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선전이 계속됩니다. 그렇다면 핵 발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, 어떻게, 왜 그런 것일까요? 핵 산업과 핵 정치에 은폐된 진실을 파헤쳐 본다는 영화 핵 마피아의 제작 발표회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. 핵사고 한 방으로 나라 망합니다.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돼요? 탈핵 가야 돼요. 그리고 그건 가능해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세계적 추세에 따르면 돼요.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의 힘으로 탐정단을 모시고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네, 다음은요. 네.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큰 건 줄 갑자기 막 되게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친구랑을 잘해요? 시작도 전에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다큐이면서 또 배우가 직접 나와서 마피아를 쫓아다니고 액셀레이터만 밟고 절벽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처럼 핵 마피아들은 절벽으로 이제 불진이라고 있는 거잖아요. 거기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. 그 사람들, 그런 것들을 펼치는,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궁금한 마음이 좀 있었고요. 그래서 핵마피아라는 존재들, 그리고 원전 신화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, 그 사람들이 펼쳐왔던 뭐 거짓 위선, 이런 모습들을 좀 밝혀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핵마피아라는 작품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영화 핵마피아는 9명의 탐정단을 공개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핵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한국 핵마피아를 찾아 나선다는 내용인데요. 무섭고 어려운 문제를 발랄하고 유쾌한 여정으로 그려내는 핵탐정단의 마지막 한 방이 기대됩니다. 수시로 일어나는 원전 고장 사고와 심각한 비리 문제로 한국은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. 영화 핵 마피아를 통해 한국의 불편한 핵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요. 오늘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집 전등을 잠시 꺼두셔도 좋겠습니다. 왜냐고요? 오늘이 바로 지구를 위한 한 시간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이 펼쳐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성북구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성북동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엽니다. 그리고 밤에는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를 가집니다. 그럼 성북구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노력 그리고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맞아. 그다음에 여기로 신문지가 다 젖은 데까지 뿌려져. 지렁이는 그늘 지고 축축한 곳을 좋아해서. 우와. 놓자. 한 마리 더. 지렁이는 외국에서 수입되어 온 과일 껍질 이런 거는 농약이 묻어서 싫어하고 이렇게 밭에서 키운 것들은 먹을 수가 있어.
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구의 날 행사에 나왔습니다. 저희는 연필꽂이 만들기를 했습니다. 모두 재활용 작품입니다. 아직 연필꽂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참여해주고 사서 이렇게 가는 게 저희는 만들어주고 가니까 좀 보람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뭔지 아니지. 1번 했지. 응. 시집었지. 이렇게 뭐 넣어야 돼. 정릉 1, 2, 3, 4동을 배경으로 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, 에너지 효율 개선,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하는 3개의 이제 3단계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예. 예. 앞으로도 자 몸짓들 몸을 가만히 써주세요. 그렇죠. 하는 거야? 예. 천천히. 시간 시간만. 몸 천천히. 몸 세우세요. 몸 세우세요. 아. 신난다.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는 생활 속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전등 크기 행사로 절전 많이 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핵발전소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와우쇼 주민기자 김현미였습니다.